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가 짐진 자들입니다. 그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명한 화가 두 사람이 평화라는 제목으로 그림 그리기 내기를 했어요. 유명한 화가 두 사람이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 그리기 내기를 했어요. 얼마나 누가 더 평화를 잘 표현하느냐를 내기를 걸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버드나무 잎이 수면에 비치는 잔잔한 그림. 말하자면, 강릉의 옛날에 경포대에는 달이 다섯 개가 뜬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뜨고, 강에 뜨고, 호수에 뜨고, 술잔에 뜨고, 님의 눈동자에 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달이 그렇게 다섯 개나 뜨는 경포대.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그랬냐 하면, 깊은 산속, 그 웅장한 폭포, 그 옆에 험한 바위 옆 둥지에서, 어미새와 새끼새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평화라는 이참 웅장한 주제에 맞겠습니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옛날에 이런 동요가 있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이게 평화죠. 예. 잔잔한 게 아니고 풍파가 몰아쳐도 편안한, 참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복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죠.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상황이.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이런 말씀하실 리가 없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에 어떤 고통과 갈등이 와도 그거를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서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힐링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고 세상이 방해를 할 수가 없는 진정한 기쁨이요 평강입니다. 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라고 나옵니다. 온유. 이 온유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온유하라고 하십니다. 온유란 건 뭐냐면 뜻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 정의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인생이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귀하심과 영광으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을,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이신 모진 고난을 당하심은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로 우리 주 예수의 그 영광과 고귀하심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유한 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상대방한테 내가 손해를 보고 참고 양보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거를 안 받아주면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판사판입니다. 이판사판이죠. 괜히 잘해줘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보상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위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이 되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서로 묶어주신 우리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또 이웃 관계, 나의 동료 관계가 그 사람에게서 받는 보상을 초점으로 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느껴서 하나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세상의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체념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질질이 날뛰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참 너무나 고달프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지지르고 목마른 그런 심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부간에도